1시간 넘게 가야지. 학교가 전혀 학교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보이는데? 뭐야, 여주보다 낫다. 어, 여주보다 낫다. 여주보다 낫다. 공다. 리허설. 리허설 중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 아이고, 작업실 들어왔습니다. 네, 행사 한 거는 행사 한 거고 또 해야 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올라갔다 쓰면 안 했을 건데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로 여러분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또 제가 생각한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저한테 작곡가가 되는 법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진짜 그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작곡가가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니까요. 오늘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 작곡가가 되려면 일단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확실해요. 진짜 열심히 빡세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소신 발언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 채널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작곡가 지망생 분들이 업무량이라고 해야 되나, 작곡에 쏟는 양 자체가 사실은 제가 제 일을 하는 양에 안 됩니다. 딱 시간 계산해 보면은 아마 저보다 어떤 본인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너는 열심히 안 한다 이거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기로그는 이제 그런 어떤 뭐 꾸짖는 채널은 사실 아니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은 열심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젊으시고 패기왕성하고 그리고 의욕도 많고 꿈도 많고 의지도 세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만 딱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이틀 밤도 새실 거예요. 뭐 3일 밤도 새셔서 할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그런 자리만 깔아주면은, 열심히 한 껀덕지만 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못하는 이유는 그런 자리가 안 깔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진짜 할 각오가 있지만은 열심히 할 게 없어 그런 거예요. 마냥 그냥 혼자서 곡 쓰고 혼자서 작업하는 것은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어요. 인간인 이상. 자, 틴탑의 창조가 어떤 개인 앨범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 이제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동생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옛날 학생, 레슨생 중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연결을 시켜주고,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아직까지 데뷔를 못했기 때문에 좀 제가 불안하죠. 하지만 이제 내가 커버 쳐주고 제 주위 사람들이 커버 쳐준다는 어떤 뭐 계획 안에서 연락해서 너 이번에 데뷔해야 된다고, 너 이거 해내야 되니까는 반드시 해낼 생각하라고. 아니, 아니,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 뭐야, 기 왔을 때 해야 돼. 왔을 때. 네. 왔을 때 해야 돼. 지금 너 실력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커버 친다, 너 이거 반드시 이번에 할 생각 하라 라고 하니까 걔가 이제 데뷔 기회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긴장이 되겠죠. 긴장된 상태에서 하는데 물론 실력이 부족하죠. 하지만은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는 되게 훌륭하게 그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간이 계약 같은 상태에 딱 놓이게 되니까는 한마디로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상황,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에 딱 놓이니까는 이게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하게 되고 실력이 늘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면은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판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이죠.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조금 저지르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해도 꽤나 저지르고 보는 편. 예를 들어 이번 연도 초기에 우리 강남디렉코드 워크샵 1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게 저로서는 되게 겁나는 일이죠. 그거를 딱 시작하니까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빡세게 할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나 스스로 그거를 무엇인가 세팅을 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클래스 101이 그랬죠. 클래스 101 같은 경우도 그거 한동안 뭐 그걸 제작하는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클래스 101 제 작곡 수업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받고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뼈를 갈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클래스 101 제가 제작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래스 101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그래도 꽤나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이 되게 음악을 이제 작곡을 시작하시는 분께는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벌려놓은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시켜주고 누군가 나를 열심히 하게 만들기만 하면은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번 영상 때 말씀드렸죠. 헛수고 할 각오를 하라고.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헛수고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어떤 일 그거에 대해서 미리 조금 시간 투자한다고 하시면은 헛수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헛수고를 하는 게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작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을 해놓고 그거를 완성시켜 놔야 되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해내잖아요. 실력이 엄청 늡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은 혼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툭툭툭툭 작업을 하는 것이 물론 실력이 안 늘진 않겠지만은 딱 리미트를 딱 정해놓고 강하게 내가 이것을 해낸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스스로 푸시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혼자만의 어떤 약속적인 푸시가 아니라 타인과 관계가 얽혀서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타인이 곤란한 상태가 좀 되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저의 어떤 상태가 여러분들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해서 또 뭐가 있을까? 뭐 전혀 여유롭지 않고 항상 치열하게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이 업계는 치열하게 살아야지 살아남는 곳이거든요.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치열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못났거나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놓여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딱 마련해 주잖아요. 진짜 3일 밤도 새고 4일 밤도 셉니다. 다음 영상은요 아마 강남비 레코드 워크샵 1기 후기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강남비 레코드 워크샵 2기 영상도 아마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엔츠 앨범 너와 어디로든 갈 거야 라는 여름에 이 분위기에 들으면 딱 좋을 법한 이제 싱글 음악이 이제 6월 12일날 점심때 나왔었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가 뭔가 조금 반응이 오는 건가 라는 어떤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순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차트에서 보통 핫트랙 차트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멜론 전체 포크 차트에서 50위권 정도로 새로 진입을 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네, 너무나 이제 저로서는 이제 남들이 볼 때는 포크 차트 뭐 누가 보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포크 차트에 보면은 막 악동 뮤지션부터 시작해서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기라성 같은 그러니까 음악에 기타가 있으면 다 포크 차트로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차트에 올라갔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서기로그의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려고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